오늘 저는 생각을 바꾸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바꿔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고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도 내 환경도 따라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도 내 환경도 생각에 따라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남쪽에 사는 국가들보다 북쪽에 사는 국가들이 더 부강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면 남쪽이 기후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모든 생산성이 좋아요. 근데 이 북쪽은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북쪽이 더 잘 살아요. 남미의 잘 열대지방 더운 데는 밀림도 우거지고 막 생산성도 많은데 뭐 그냥 먹을 거 천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따먹고 그냥 사니까 미개해요. 나태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겨울을 날 것인가, 어떻게 요 일기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생산성을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겨울을 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생각과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더라고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고 생각이시 사는 사람 있어요. 생각이시 사는 사람은 부강하게 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생각은 뇌로부터 오는 거지만 마음은요, 감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생각인가 마음인가 한번 보세요. 부산에 놀러 KTX를 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요, 마음이. 내가 KTX를 타고 부산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요, 마음이요. 생각? 마음?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내가 계획을 해서 KT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근데 내 감성이 들어가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뇌가 고장나면 생각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와. 자, 이게 생각인가 마음인가 보세요. 흥부가 집에 와봤더니 제비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를 내가 좀 싸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를 싸매어서 제비 집에 넣어줬어. 생각이요, 마음이요? 마음이요. 그런데 놀부가, 아, 흥부가 제비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지? 다리를 싸매줘가지고 내가 저 제비 새끼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가 싸매오면 다음에 박씨 갖고 오겠지? 그래가지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라. 이건 생각이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생각. 내가 어떤 계획 속에 있지만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감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생각이고, 감성이 담겨 있는 건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해도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생각과 마음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생각이요, 마음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생각이요, 마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리라, 이건 생각이야, 마음이야. 내가 오늘 철야기 녹화야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마음이야, 생각이야. 이건 생각이야.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마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사랑하는 자가 전해주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요건 사랑, 마음이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감성이 담겨져 있는 거는 뭐라고? 마음. 이것만 생각이, 이제 이 뇌로다가 자꾸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생각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러, 생각 속에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마음으로는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꼭 받아들이고, 오늘 은혜 받으리라 그러면 생각하고 왔으니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할 때 하나님 그걸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생각은 여기 들어 있는데 마음이 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데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생각을 바꾸는데 주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그 말이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내가 생각 속에 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살 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이 생각과 마음이 같이 공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느 날 이 몸의 지체들이 입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석거리는 거야. 저 입은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저건 말만 지가 제일 먼저고 맛있는 건 지만 먹고 하나 움직이는 거 없다고. 말만 하고, 말만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지 입으로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발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봐. 난 우리 주인이 얼마나 내 몸을 가꾸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등산도 하고 맨날 조깅도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내 다리에 그 체중을 싣고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 내가 힘든 일은 다 하고 저 입은 입만 살아가지고 맛있는 건 지가 다 먹어. 그러니까 눈이 뭐라고 하니? 나는 말이야, 맛있는 걸 봐주잖아. 맛있는 걸 봐주는데 입은 말이야 그런 걸 다 보는데 나한테 배려하는 게 없어. 말만 하다가 맛있는 거 지가 다 먹어. 그래서 불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너희들은 그래도 약가야. 왜? 야, 생각을 해봐. 이 세상의 모든 닭이나 돼지나 소들 봐라. 손 움직여서 음식 먹냐? 입으로만 먹지? 근데 왜 우리 사람은 손을 써서 음식을 갖다 입에 넣어야 되냐? 지 입으로 먹으면 되지. 닭이 발로 음식 집어먹는 거 봤어? 닭은 주둥이로, 돼지는 주둥이로, 말은, 손은, 사슴은. 이 동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가 뭔가. 그러니까 전부 다 입으로 직접 해결한다 이거야. 입으로 직접 해결하는데 왜 내 알을 부려먹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지체들이, 야,
오늘부터 우리 파업하자. 우리 절대 집어다 주지 말 것이며 눈으로도 보지도 말고 눈 감고 있을 것이며 코로 냄새도 맡지 말 것이며 움직이지도 말리라. 그래서 파업을 시작했어요. 입에 들어오는 게 없네. 그리고 3일이 지났어.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와, 코에서 멀리서 있는 냄새까지 다 들어오고 말이죠. 그냥 막 다리가 후들대고 손이 후들대는데 그제서 입이 하는 말이야. 얘들아, 나조차고 먹는 줄 아냐? 나조차고 먹는 거 아냐? 다 니들 도와주려고 내가 수고하는 거야, 이것들아. 내가 이거 안 먹어주면 너 손 힘이 나 쓸 수 있어? 다리가 후들거려서 살 수가 있냐? 내가 안 먹어주면 눈도 뿌얘지고 눈도 힘이 그리해지고 귀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먹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파업을 풀어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건데 생각하기 다르고 마음먹기 다른 거야.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입만 지만 맛있는 거 먹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근데 마음을 곱게 쓰면 뭐라고 그래? 아니야, 입이 저게 수고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우리 힘을 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이 수고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온몸을 헤아리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교회도 와서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요. 수고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왜 나만 와서 땀 불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이런 분들이 혹가다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수고해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이거는 마음이야 생각이야? 이건 마음이야. 성도들을 사랑하고 막 이런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주시고 복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생각만 잔뜩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중심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3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더러운 생각은 안 해.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아름다워지길 원해. 나는 죽음의 자리에 안 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맛나게 할 거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거야.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해줄 거야. 나는 저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면 가서 도와주며 기도해줘서 건강을 얻도록 중보기도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바꾸면 그게 마음이 되더라고. 생각만 하던 거를 사랑을 담아서 찾아가니까 그게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던 데서 여러분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보면 나를 파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파괴하는 게 미움이요, 미움. 미워하면 마음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미워하잖아?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이 내 몸에 독이 돼서 결국에는 뭘 가져오느냐? 질병을 갖고 와요. 미워하면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엔돌핀이 막 쏟아나와.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이 막 넘쳐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독이 나와서 사람을 병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미워하면 신경성 뼈 질환이 생기는데 그걸 모르냐면 루마티스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빨리 조용히 말할 때 푸르세요. 이거는 나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걸 파괴시키는 게 미움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나를 또 불행하게 하냐면 두려운 생각, 두려움을 갖는 생각 있잖아요.
두려운 생각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 욥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애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벌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오늘부터 다 쫓아버리시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어디 있어? 까짓것 죽으면 죽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이 불강력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잡아야 돼.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누에 꽃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곤충학자가 너무 마지막에 그 부화돼서 나오려고 애쓰는데 그냥 주둥이가 그 그물 막 얼마나 찔겨요. 그게 번디기 그 누에 꽃이가 되게 상당히 엄청 굉장히 찔기거든요. 그걸 벌리고 나오기가 쉽겠어요? 티미렸다 뺐다 티미렸다 뺐다 여기가 다 까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쉽게 나오라고 그렇게 살짝 해가지고 딱 도와줬더니 벌벌벌벌벌 기다 죽더라. 근데 그 아픔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있는 힘을 다해갖고 뚫고 나오니까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하면서 훨훨 날아가면서 꽃에도 안고 꿀도 빨아먹고. 이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게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맹자가 한 얘기 가운데 큰 일을 맞는 사람은 반드시 한울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 그래야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이 온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창의적인 걸 파괴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에 이렇게 들어버린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학대해버려. 죄책감 있는 사람은 뭐라는지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려야 할 건데 누리질 못해요. 나 같은 게 뭐 그런 자리에 갈 수나 있겠어? 나 같은 게 그런 복을 받을 수나 있겠어? 나 같은 게 뭐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스스로 자기를 자학을 해. 스스로 나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담당해 줬는데 왜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를 왜 내가 또 담당하려고 자학하냔 말아. 왜 죄책감에 사냐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누린 자예요.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줬으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와서 그래. 야 너 같은 게 무슨 응?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 아이고 너같이야 성질머리 더럽고 집안에 백그라운드도 없고 야 너희 부모를 봐라. 너희 부모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냐. 자꾸 나에게 누구 앞에도 서지 못하게 나를 막 이렇게 가라앉혀버려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저주와 내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은 자예요. 자유. 뭘 얻은 자라고요? 자유를 얻은 자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갈 때 비굴하지 말고 좀 누려. 나의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당당하게 믿으시면 아멘.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좀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잖아. 근데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너 죄 졌잖아. 그리고 꾸지람하지 않아. 오히려 잔치 열어줘.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잔치 하자. 큰 아들이 못마땅해 할지라도 야, 내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어. 더 기뻐하셔. 우리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탕자의 길에서 생명의 자리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해줘야 정상인 거야. 다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고난을 짊어지려고 그래? 일부러? 지금의 고난의 때도 아닌데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오늘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이제부터. 안 돼요 못해요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생각 속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송가 260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는가? 250장이구나. 250장 한번 써봐. 잠깐 268장 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육체의 정욕을 내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4절 부릅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절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으세요 주의 보혈 끝까지 떠나 주의 피 그도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게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잡자. 아,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잡으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면 나도 주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자꾸 불과 못에 물에다 막 꿇어 박아 넣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는데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왔냐면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요런 생각.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뭐 병도 고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고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 반 믿음 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뭐까지 끌어가냐? 마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23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라 그 말이야 내 마음으로 강하게 다잡아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다 없다 내가 믿어라 이거야 마음으로 믿어라 이거야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각까지도 다 그냥 휘어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고 이론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못다는 것은 마음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고 우리가 불쌍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못 본 척 했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미친놈들이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안 간 건 아닌 거야. 우리가 여기 와서 믿어요. 믿어. 무엇으로? 생각으로. 근데 뭐까지 가냐? 마음까지 주님에게 다 잡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지만 마음이 안 간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벳세다 광야를 갔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왔어요. 해가 기울어지는데 시장기가 돌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고만 치유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하시고 저들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저들이 먹고 해결하도록 해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세상에 여기는 빈 광야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먹을 거 줍니까? 이건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한 거란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7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같은 생각은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빌립위원회가 조직되면요. 빌립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회의하면 결론은 뻔해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교회도요. 이게 무슨 회의를 하는 집단들 있잖아. 근데 그 회의 집단에 가면 안드레위원회가 있고 빌립위원회가 있어. 이 빌립위원회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런 데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드레위원회는 해봅시다. 뭐 길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가는 교회는요. 빌립위원회가 있을까? 안드레위원회가 있을까? 안드레. 이 빌립은 계산해보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안 됩니다 하는데 안드레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도 먹을 걸 찾으러 다녀. 해보자는 거지. 다들 안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을 때 안드레는 혹시 뭐 있을 줄 알아 산삼이라도 캘지. 아니 거기는 산이 아니 광야니까. 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찾느냐. 군중 사이를 비집고 찾아가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있다 그랬어요. 있다. 있다. 7절을 보세요. 다시 7절 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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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부족하다. 그 말은 없다. 이 말이야. 부족하다. 돈이 이만큼 있어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없다. 이 얘기야. 없다. 돈이 있어도 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세상에 이 빈드레도 어린애기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면서 아멘을 좀 해줘. 나는 지금 열심히 지금 나만 흥분돼가지고 이러지 말고. 자, 한쪽은 아예 여기는 200달러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안 되는데다. 여기는 왜 빵공장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안 된다 그거요. 근데 안드레는 찾아보니까 세상이 빈들에도 볼도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나 어린애가 갖고 있나이다. 이게 문제. 이게 하나는 없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를 쓰셔요? 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믿음이 뭐냐면은,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족함이 되겠냐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여기 10절, 10절 읽어보세요. 10절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9절에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야,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행하는데 쌓아놓고 하는 분이 아니라 자그만 것 가지고 시작해. 마치 엘리야가 구름 한 점 뜬 거 가지고 큰 비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더 이상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기적을 발휘하는 거예요. 털썩 거기 주저앉아 괜찮아 소망 있어. 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들판에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빌린 말마따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빈들판에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가봐야 어디 가서 사 먹지도 못해.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주머니 보면 돈이라도 있잖아. 이 사람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려보낸 대로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그냥 빈들판에 앉아있자. 그래도 여기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나 있어. 할렐루야. 이게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빌립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위원회 갖고 와서 결과보고합니다. 돈이 없어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해도 200데나리온이라고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떡공장이 없어요. 식당이 없다. 떡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올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위원회 회의 결과야. 셋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다들 저녁 해가 졌는데 어디서 지금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까? 마을이나 산으로 가도 다 잠자러 갈 텐데 너무 늦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이런 거예요. 봉사할 인원이 없어요. 교회도 뭐 하자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봉사할 인원이 없다. 예수님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 위원회가 회의하고 와서 예수님, 이 빈들판에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 가지고 해봅시다. 그때 빌립위원회가 회의에 참여했던 빌립위원회가 안드레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멍청한 놈. 저것 가지고 무슨 이 빈들판에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다는 거야? 전부 다 안드레 행동에 대해서 머리가 모자란 놈, 멍청한 놈, 불가능한 걸 가지고 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끌고 왔지나 몰래 먹고 말지.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는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내 마음을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할 수도 없는 일이야 인간의 생각 속에는. 그러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에 시작.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어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됐더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게 싸놓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줬는데 계속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배불리 먹은 후에 버리는 거 없이 거둬봐라 그랬더니 남은 게 12바구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위원회가 됐느냐, 안드레 위원회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도 제발 부탁하는데 빌립 위원회에 들어가지 마세요. 불평이나 하고 안 돼요 못해요 그게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뭐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시죠. 부족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안드레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 잡았으면 뭘 하냐? 따라합시다. 온갖 것을 구하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빈들판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작은 것이라도 드렸을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내 뜻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죠.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신이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잡신이 뭐예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이라는 게 신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을 이용해서 크게 봐요. 신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샤머니즘이다.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노래 잘해도 자기 인기 있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이건 뭐예요? 샤머니즘인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문제가 잘 해결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미신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근데 내막으로는 모든 영광 나에게로 모든 영광 내 명예로 모든 영광 내 자랑으로 나는 우뚝 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샤머니즘이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 망하면 하나님 망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은사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도 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달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보러 이끌고 나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예배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7장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인 거예요. 계속 가는 데마다. 자, 또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의 바로왕한테 하는 얘기요. 모세가 그들이 누굴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보세요. 시작. 내 백성, 아니 끝에 가서 봐, 시간 없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이 안 내보내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보내 보내, 저들은 뭐 할 자냐? 하나님을 예배할 자야, 하나님을 섬길 자야, 보내라.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보니까 그 부분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할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3절 그 부분에도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려고 지금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해야 돼, 나태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입을 좀 크게, 소망을 크게, 포부를 크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적 욕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적 욕심을 가져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세상의 생각 품지 말고 크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멋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리고성에 갈 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같이 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이성을 능히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걸 가로채고 부정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마을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쫙 뭉쳐서 가게 되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길자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팔을 쓰지 않으면 성경은 그 아간이라는 자를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마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작은 거라도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실은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지금 너희가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선포하고 가면 이루어지는 거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유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거 말로 했으면 마음으로 믿어버려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24절에 그래서 오늘 구하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 시간에 받았다고 믿어버려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나서 사람 찾아가서 해결해볼까, 이 사람한테서 구걸해볼까, 이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내 힘으로 할 건 없다. 하나님만이 역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자 크게 하세요. 내 인생의 끝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내 인생의 끝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부터 기죽지 말고 다시 일어난다는 생각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보리는요, 봄이 오잖아? 아무리 소상할 때 보리는 짓밟아줘야 보리가 잘 자라요. 왜냐? 겨울에 이게 땅이 떠가지고 뿌리가 떠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리밭은 자꾸 봄이 오면 밟아줍니다. 보리 우유를 막 밟아줘요. 그래야 보리가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괜히 붕 떠갖고 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차지도록 짓밟아야 돼. 그래서 뿌리가 주님에게 꽉 베겨져야 거기서부터 열매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마음으로 다 잡아버려. 믿음으로 완전히 다 잡아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됐다고 믿어버려. 그리고 가서 안 돼도 됐다 됐다 됐다. 애들이 뭐가 됐어? 그래도 됐어 됐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 안 당하려고 하신다고. 사람 앞에 가서 그걸 자신도 그걸 못하잖아. 당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 다 됐어. 모세가 그랬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는가 보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가 너희들은 봐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만사 형통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